아, 그럼 무속인이 실제로 된 거 맞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그 사실을 범주 씨도 3년 전에 처음 아셨대요. 어.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, 그래서 그때 스님이 원래 가야 할 곳으로 갔다는 게 형을 말씀하셨던 건가?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본인이 스님을 통해서 내쫓은 그 기운 때문에 형이 무속인이 된 건가? 싶기도 해서 좀 미안하더래요. 저 조금 이제 궁금한 게 범주 씨가 이제 형만 만나면 조금 소름 끼치고 이상한 일을 겪었잖아요. 그럼 반대로 형도 범주 씨만 만나면 이상한 걸 겪은 거예요? 제작진이 당사자인 형과 범주 씨를 함께 만나봤대요. 근데 그 자리에서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. 어, 뭐야. 진짜 오랜만이다. 야, 엠티 때 기억나세요? 그때 느낌? 아, 뭐 상상도 하기 싫죠. 당시에는 저는 누워있고 선생님이 괜찮아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게 저는 이제 괜찮아가 아니라 약간 너 죽어 약간 이런 톤이었거든요. 너 죽어 약간 이런 톤에 얼굴이 오만 가지가 이렇게 막 합쳐진 그 귀신의 형상이었거든요. 그런 게 보지 못하면 몰라요. 이거는 소름 끼칠 정도로 기억나죠. 범주 씨는 모르고 계셨어요? 어, 이건 몰랐어요, 저도. 아, 근데 다 보고 계셨었다고 하네요. 네, 보고 있었죠. 어, 소름 돋아. 같이 보고 있었는데. 어머. 와, 진짜 소름이다. 당시엔 그래서 신내림이고 뭐고 뭐 생각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가 안 받으셨대요. 거부하는 경우 있지. 어... 근데 그 이후부터 점점 이제 가세가 기울더니 그 와중에 부모님도 갑자기 아프시고 아이고.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거죠. 아, 내가 어머니 대신에 내가 신을 받아야 이 고통이 끝날까 싶어서 그래서 무속인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합니다. 뭐 사실 정옥은 씨도 사실 자기가 안 받으려고 하다가 야, 네가 안 받으면 자식한테 가. 이러니까 그럼 내가 받겠습니다. 맞아요.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맞아요. 예. 어머니가 거부하셨는데 이제 자식이에요. 어머니 대신해서 받았구만. 아. 근데 저는 제일 좀 신기했던 게 이 MT 때 범주 씨만 본 게 아니라 친구들도 다 봤잖아요. 아, 왜 이제... 재원이 형 말고도 다른 사람도 그런 걸 겪게 된 건지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재원 씨가 직접 건넨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. 무당 옆에 무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밴드부 활동을 하던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저랑 비슷한 기운이 있던 거죠. 근데 범주 같은 경우는 음악으로 좀 풀어갈 수 있게 된 거였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. 그리고 저는 풀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을 온 거고. 그 신내림 받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어쨌든 간에 직업적으로 사실 편견이 있다 보니까 주변 가족도 마음고생하는 것도 있고 본인도 그렇고 해서 맞아요. 이 기구한 사연들이 꽤 있습니다.